설명하는 암흑이입니다. 70년대 레트로 아날로그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는 코듀로이 팬츠. 오래된 사진 같은 레트로한 정서를 가진 골든 바지 8종 소개할게요. 귀여우면서도 클래식하고 캐주얼한 터치로 드레스다운 시키는 역할도 하는 코듀로이 팬츠는 힙하게 입으려면 충분히 힙해질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매력을 가진 코듀로이 제품들 살펴보겠습니다. 골이 적당하고 골의 간격 역시 적당한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와이드핏의 코듀로이 팬츠 4가지 먼저 소개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와이드핏의 턱이 있는 코듀로이 팬츠예요. 동대문 브랜드 엔노트 제품이고요. 레트로한 무드뿐만 아니라 이제 캐주얼한 아메카지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코듀로이 주름 베개 팬츠입니다. 코튼 100% 원단에 컬러는 베이지, 카키, 브라운, 기본 컬러 3가지입니다. 앞부분 주름이 있고, 뒷부분은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고요. 발목 정도의 기장으로 입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역시 엔노트 제품이고요. 첫 번째 제품과 비슷한 핏이지만 살짝 더 여유롭고 긴 느낌이에요. 카키와 베이지, 특히 카키색이 그레이에 가까운 카키거든요. 이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첫 번째 제품과 핏은 비슷한데 길이가 조금 더 긴 편입니다. 핏감이 좋은 베기 스타일이고요. 앞, 뒤 모두 포켓이 있어서 편의성이나 디테일로 약간 좀 밋밋함을 덜어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루두루 베이직하게 입기 좋긴 한데요. 이제 주름이 있고 이제 턱이 있는 팬츠들은 볼륨감을 주긴 하지만 힙이나 골반이 넓은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턱이 있는 골덴 바지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제품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두 번째 제품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얇은 골, 워싱된 면으로 좀 더 가볍게 보이는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일단 핏도 여유로운 와이드 핏이고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에요. 발목이 드러나는 길이입니다. 미디 길이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안정감이 있어요.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전체 밴딩이고요. 웨어러블하게 입기 좋은, 그리고 워싱된 코튼이라서 좀 더 내추럴하다고 해야 되나요? 착용감이 더 편안합니다. 컬러는 베이지, 모카, 카키, 블랙 4가지이고요. 역시 동대문 브랜드 바리 제품입니다. 이 바지는 정말 편하게 입겠네요. 네 번째는 체크 코듀로이 팬츠예요. 룩에 악센트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룩에 악센트를 살며시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컬러 톤이나 체크가 뭐쑥 내밀고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고요. 또렷하지 않고 약간 묻어가는, 딸려가는 느낌이 자연스러운 체크 바지입니다. 골이 얇고, 그리고 골의 간격도 좁은 편이에요. 골이 얇다 보니까 골든 특유의 묵직함이나 빈티지한 무드는 조금 덜하고, 좀 더 가볍고, 내추럴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볍다, 조금 더 내추럴하다.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네이비, 그린 두 가지 컬러고요. 바리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컬러 포인트를 줄수 있는 베이비 블루 핑크 컬러가 있는 골든 팬츠입니다. 사이즈는 소울 미드 바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90년대 릴렉스 핏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체형을 적절하게 보완해 주는 핏이에요. 엉덩이와 허벅지가 루즈하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또 그렇게 발목 부분이 좁지는 않거든요.
힙이나 골반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볼륨감을 줄수 있는 핏이고요. 골반이 있는 분들도 골반에서 힙으로 떨어지는 길이가 루즈에서 체형을 역시 보완해 주는 바지예요. 다리 비율이 롱하게 표현해 줘요. 발등까지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져서 체형 커버를 많이 도와드리는 그런 골덴 바지입니다. 이런 핑크나 베이비 블루 같은 경우는 흰티나 적당한 니트 입어도 컬러 팔레트가 너무 예쁘게 나와요. 너무 와이드하거나 타이트하지 않아서 부담이 없는 그런 핏의 골덴 바지입니다. 동대문 바리의 제품입니다.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카멜, 핑크, 베이비 블루 다섯 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역시 90년대 릴렉스 핏이고요. 조금 더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제품보다는 골덴다운, 코듀로이 특유의 어떤 견고하고 묵직한 레트로 느낌이 더 나는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색상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입니다. 네, 일곱 번째 제품은 골덴의 빈티지한 매력을 더 빛이 나게 만드는 상큼한 컬러의 구부 골덴 팬츠입니다. 상큼한 컬러에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상총한 길이와 짧은 미디가 특징입니다. 미디가 30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제품들과 비교하면 4cm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컬러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옐로우 그린과 다크 그레이뿐만 아니라 핑크 레드, 뭐 블루, 파스텔 블루까지 다크 그린도 있어요. 네. 저희 사이트에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 제품은 코듀로이 반바지인데요. 골덴 반바지에 약간 너드 같은 느낌, 프레피 같은 스쿨룩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있는 학생 같은 느낌의 반바지예요. 겨울에는 타이즈 신고 양말을 신어서 더 귀엽게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덴 팬츠에 입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귀여운 니트를 입어주거나 은근한 톤온톤 매치도 괜찮을 듯하고요. 블랙 터틀넥이나 베이직한 스웨터의 매치에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상큼한 컬러가 두드러진 스웨터랑 함께해서 따뜻한 컬러 팔레트를 연출할 수도 있고요. 특히 와이드 핏 골덴 팬츠는 프로포션을 위해 좀 짧은 숏패딩을 입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골까지만 내려오는 길이 코듀로이 팬츠가 바른 듯한 그런 아날로그 정서를 가졌기 때문에 노르딕 스웨터나 크리스마스 니트와도 찰떡궁합입니다. 벌키한 실루엣을 가진 가디건과 연출하는 것도 좀더 포근하고 귀여운 스타일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란지리 탱크 같은 거랑 같이 해서 입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언급한 제품들을 다 저희 요시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